아유, 그래도 이렇게 아무쪼록 박수나 쳐주시고 이렇게 함성도 질러주시고, 네, 이렇게 함성 치시고 박수 치신 분들은 120살까지 편안하게 오래오래 만성하시고 항상 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나 대박 나시고, 네, 그리고 혹시 바람을 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 박수도 안 치고 눈구녕만 멀뚱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뭐 120살까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하시는 사업 있거든 항상 망해불고. 어떻게 들을만해요? 아유, 하필 이렇게 미량의 아리랑 축제를 왔는데 이게 비가 자꾸 와네. 예, 비가 자꾸 와. 아, 내일부터는 이제 좀 화창하다 그러는가 그러는데, 예, 오늘도 한총일 비 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오네, 다행이게도. 하늘이 또 우리를 또 도와주시네. 사실 내가 재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새끼들은 재수가 없거든. 저 새끼들 나올 때마다 뭐 비가 오더라고. 아무쪼록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을 잘 하시고, 그 물건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데려와서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물건 판다고 막 가고 그러지 말아요. 사기 싫으면은 대가리 툭 쳐받고 다리만 문지르고 있으면 우리는 안 팔거든 사실. 그러면은 우리 또 전보선 씨 노래 옛날에 있는 게 있습니다. 서서라 갈 테니까 여러분들 서서히 박수나 치면서 서서히 구경이나 하면서 재밌게 보시면 되겠네. 자, 전보선 씨의 옛날에 준비했으니 가봅시다. 찬찬하고 경례. 자, 찬찬한 자리다리 자지자리참 자지가 나오네. 주시고 그러니까,
아, 노래방을 많이 다니셨구나. 흥분을 해가지고 날 보고. 그렇구나. 아버지 들어가 앉아 계시고. 깜짝 놀랐네. 어떻게 잘해요? 빌만 하죠? 그래도 여기 그냥 박수는 그냥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시블럼 앵콜이 안 나오네. 다른 데 가면 이 새끼 잘한다고 차고 있는 목걸이 시계 같은 거 풀러서 나한테 막 내 대가리 맞추고 막 그러거든. 오늘은 다 영세민들만 오셨나. 그러면은 좀 신명나게 우리 각설이가 나왔으면 각설이 타령도 하고, 노래는 누구나 우리 각설이 품바들이 나오면 다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특히 32 품바, 우리 89 품바 다 노래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북도 잘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오든, 내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만 해줘. 뭔말 알겠죠? 네. 노래가 끝나면 앵콜이라도 좀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 가수를 데려다 놨고 여기 그냥 노래하는데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 유명한 가수도 쪽팔려서 그냥 들어가네. 뭔말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다같이 다같이 앵콜 세 번만 하게. 뭔말 알겠죠? 네. 다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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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요쪽은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요쪽은 가만 계시고, 요쪽만.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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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봤다! 같이 좀 해주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 각수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웃기려고, 이제 반말도 좀 하고, 좀 짓궂은 말도 좀 하고, 우리가 좀 듣기 좀 거북한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말 갖고 이제 많이 웃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그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한번 웃고 갔다 생각하고, 한번 웃으면 되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요즘은 그 웃음 치료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병원도 있잖아. 웃음 병원. 돈 주고 웃음 치료하러 다니잖아. 요즘 사회가 하도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 보고, 한번 웃고, 스트레스 풀고 가시면 되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사주팔자가 참 미워가지고 이 모양 이꼴로 사는데, 우리 장고씨가 또 노래를 잘 만들었네. 사주팔자라는 노래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신명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로 바로 여기서 우리 각설이 2부 공연을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하고 신명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라고 박수하고 한창 한번 주면서 가봅시다. 얼추 끝까지 어떠냐. 자, 더 올려. 더 올려. 잘 돌았네, 잘 돌았네. 두려운 게 하나 없네.
좀 잘 돌아가네. 그리고 자고로 그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성감대가 이거죠. 성감대가 공감대가 통해야지 각설이 공연이 자고로 재밌네. 뭔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각설이가 어쩔 치고 치고 튀러 간다 튀러 가요. 아무도 박수도 안 치네. 아니 뭐 분위기를 좀 맞춰가지고 좀 해줘. 주거니 박근혜 하는 게 가는 게 우리 마당놀이거든. 뭔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소리도 지르고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소리 지르면 미친놈 미친년이라 그래. 이런 데서 소리 지르고 막 우리한테 욕도 해. 괜찮아. 여기서 스트레스 싹 풀고 재미있게 구경만 하고 오늘 하루 일과 잘 풀리시라고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뭔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냐? 됐나? 됐다를 해야 된다니까. 됐다. 이거 됐냐. 이걸 물어봐야 돼. 다른 걸 필요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됐나? 됐다. 됐다. 요게 딱 좋아. 야, 그러면은 각설이 타령. 우리 각설이 타령. 우리 강대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고 한 매치 각설이 타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20대, 30대 타령이 있습니다. 네, 타령이 있는데 그 타령까지 해가지고 재밌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네. 우리 물건 파는 거 안 사줘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다른 걸 뭘 사야 되냐면은 우리가 파는 거 뭐예요? 그지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엿을 팔아야지 이게 많이 남거든. 여러분한테 나 있는 거 우리가 3,000원 받으면 얼마 남냐면은 2,750원 남습니다. 그래 저것들하고 밥도 먹고 여간비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살아라 엿만 파는 거예요. 뭔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노래 한 거 하기 전에 엿이나 한번 팔고 우리 각선이 이제 일부 공연 시작하니까 우리가 엿을 이제 파는 거는 여러분들 나쁘게 절대 보지 마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판 엿은 3년 전 재고를 팔았네. 네. 혹시 그 먹고 설사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버르시고 이제 새거 잘라놓은 거 새거 새거 요번에 들어온 거야. 요거 하나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 만원어치 사신 분한테는 특별히 내가 다섯 개 드릴게. 저거 한 바퀴만 돌리고 바로 이어서 엿 먹고 바로 이어서 각색 타령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엿 먹으러 가봅시다. 어이시구 가자. 야 그 삼시가 만원을 지나가잖아 제끼야. 야 씨발 씨발 삼시가 웬만하면 우리가 그 첫 장사라고 잔돈이 없다 그러고 다 엿으로 걸스를 줘 이 새끼야. 아우 장사하는 거구나. 애뜨기도 한 촌이라고 새끼야. 이런 날에 그 한 싹 장자가 다니고 장이라니 아 우리 삼시 엿 잘 팔라요. 역시 엿장사 25년 틀려. 엿장사 25년 했어. 옆 파는 거 전문이거든. 찬나라단단 통기가 삼시가 삼시가 바지가 똥구녕이 먹었어. 좀 빼라 그거. 뭐라고 보인다 야. 찬나라단단 자 어머가 저기 돈들 하루 종일 생겨나. 사람을 보고 다니지 말고 돈을 보고 다니는 새끼구나. 눈구녕을 뜨고 다니는 거야. 갖고 다니는 거야. 지리리리 노래를 왜 끊어? 뭘 얼마인지 모르고 시간 끌고 있어 새끼야. 엄마. 자. 짠짠짠짠 리리리리리. 앉아 엄마. 앉아. 야야 삼십. 야 더 갖다 줘 새끼야 삼십. 역시 엿장사 25년은 끌이라니까. 역시 틀려 최고네 최고. 그러니까
장사 인심은 역시 사람을 잘 찍어내지. 아야 씨발 사실 우리 삼식이 저게 반부당이거든. 반부당이야. 이게 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씹어서 딱 열쇠 갖다 주면 바로 돈을 꺼내잖아. 어? 역시 25년 들려. 야 단돈 주지 말아 그랬잖아 새끼야. 없다고 나 열쇠를 거실로 주라고. 봉다리 한 개 달라잖아 새끼야. 박자 잘 맞아. 만 팔아. 얼른 들어가 얼른. 누가 보면은 엿장사 같이 보이니까 얼른 들어가 이 새끼들아. 나 엿장수야. 어? 나 엿장수라고. 니는 엿장수야? 너 안 한 지 오래됐냐? 왜? 왜 파이프를 잡고 왜 사정을 해? 어, 안 한 지 오래됐어. 할려면 심하게 그냥 부닥쳐. 아, 심하게 부닥치면 안 돼 이 새끼야. 불안 터지는데. 안 터지라고. 아 터지라고? 아유 굳어대버리라고.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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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봉아. 다시 음악 어. 켜줘봐. 이제 야 그거 봉지 같은 거 내가 불러줄게. 박수야 잘 가자. 그렇지. 내가 불알 터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왜 책임지냐 새끼야. 새끼 아는 거라. 너는 저 새끼 뒤진 날 내 생일이거든 사실. 너는 불알 터져도 돼. 왜? 아들 있잖아. 아들 있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만 됐지 뭐 또 날라. 너는 새끼야 두 명이나 있잖아 새끼야. 두 명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봐. 두 명 아니고 몇 명이야? 세 명. 세 명? 세 명이구나. 아 우리 삼식이는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새끼는 찌르면 다 애기배더라고. 강아지 세 명. 어? 강아지 세 명. 강아지 세 명. 이 새끼는 강아지랑 판대 이거는. 누가 강아지? 그냥 강아지 세 명이라고 해 지금. 강아지 세 마리 키우고 있다고. 아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아 너 생각 강아지하고 하냐 내가 새끼야? 네 맨날 강아지하고 하더니. 어. 그렇구나. 아유. 엿 사신 분들만, 엿 사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봐, 엿 사신 분들만. 예. 엿 사신 분들만 엿장사 공연이 끝났으니까 집구석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새 손님 받아서 다시 엿을 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말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로바로 갈게. 지금부터, 우리 지상 최대 악기, 북창구 깽가를 가지고, 신명나게 나한테 한번 치고, 여러분한테 각색 타용도 한번 올려드리고, 바로 여기서 재미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북하고 창구 잘 치라고 그냥 함성만 한번 질러줘. 아 면 먹고 싶으면 안 되겠구나. 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대가리만 끄떡끄떡 한번 해줘. 어? 몸만 잘 갔지 연습으로. 자 우리 북 잘 치라고 대가리 끄떡끄떡.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야 준비됐냐? 어 준비됐으면은 다같이 북창구 갑니다. 갑시다. 얼씨구 끄떡끄떡 끄떡끄떡. 올려! 아니
어떻게 잘해요? 잘해요? 다 같이 앵콜! 앵콜! 잘한다! 잘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래, 한 번 더 하래. 나는 안 그랬는데 한 번 더 하라던데. 그러면은 우리 한 번만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신명나게, 이번에는 신명나게 박수하고 함성이나 한번 질러줘. 여기서 왜 자꾸 함성하고 박수를 쳐달라 그러냐면은 이런 행사장에 이렇게 오면은 저렇게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그러는 새끼들이 많이 있거든. 그 새끼들이 무슨 연예인이었나 싶어서 일로 막 그때 일로 온단 말이야. 그때 내가 그 새끼한테 엿을 좀 팔아먹으려니까 좀 도와달래. 엄마 알겠죠? 예. 알겠죠? 예. 됐나? 됐다. 갈까? 갈까? 함성하고 박수 한번 주면서 갑시다. 25년 돼가지고 그런가. 이 새끼가 각설이 공연한 지 25년 됐는데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한 번 더 보실래요? 예. 야, 간둘이 올라가. 가위비 치를 잘 치는 건 내가 봐. 한 번만 더 쳐줘라. 내가 인간적으로. 어? 야, 그러면은 가위를 지금부터 가위를 한번 칠 테니까 기가 막, 이건 1절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2절을 봐야지 더 재밌게 해. 진짜 25년 한 만큼 내가 값어치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 진짜 잘해. 내가 이거 한 개 줄게. 너무 잘한다. 내가 돈을 주고 싶은 정도.
잘한다 이 새끼야. 아, 너무 잘.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그러면은 우리 삼시일품말 가위 좀 준비해줘. 가위 좀. 응. 가위 좀 준비해주고 가위 한번 치기 전에 사람이 개떼같이 많이 왔다. 야, 그럴 때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누룽지 먹이고 가라고.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에서 나왔는데 누룽지가 기가 막히게 맛있네.